아니 근데 제 기억에 예전에 그 연대 하면은 좀 이렇게 샤방샤방하고 느낌이 예. 여자 팬들이 좀 많았고 예. 고대가 남성 팬들이 많았거든요. 아,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저도 이제 다니다 보니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면은 연대 팀들이 많이 와요. 연대 팀이 많이 왔구나. 근데 고대 팀들도 이렇게 음악 나오는데 가지 않았습니까? 가면 어떤 선수들이 인기가 좀 있었는지. 아, 그러게요. 여기가 제일 많았죠. 아하. 양희승이 한 걸로. 아니 근데 저도 형 많이 봤어요. 아니 아니요. 같이 가면 항상 같이 갔어요 저희. 매일 항상 같이. 지금 혼자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진짜 같이 야, 갔다. 같이 아니, 갔어요. 주영아 난 안 갔어 부산 그지? 아니 부산은 너 희철이 나도 안 갔어. 너 나도 안 갔는데 여기 자리도 안 나온 희철 씨를 갑자기. 난 안 갔어 나는. 아니 근데 제가 딱 가면. 애리 올리고 있으면 김병철이고. 아니 10번 가면 한 2번 갔죠. 아, 연대가 10번 갈 때 네, 고대 한 2번 갔어요. 고대는요. 예. 네. 그 좀 낙후돼 있어 가지고. 예. 그거요. 좀 낙후돼 있어. 아, 왜요? 아니, 뭐가 낙후돼? 아니, 사실 안암동이 조금 신촌보다 아니야. 아, 파전. 팥집. 아니. 맥주집 일곱. 연대로 가. 자멸하는구나, 자멸. 아니, 신촌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잖아요. 야, 뭐 서울에 있는데 뭘 거기는 무슨 도시가 달랐다? 경찰아, 1초로 와서 앉아. 아, 고대 다닌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나 봐요? 아니,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요. 예. 신촌 가보고 아, 이런 도시가 있구나. 아, 부러워. 대신 부러웠네. 이거 방송에 나가 되겠습니까? 아니, 형님. 아, 지금은 좋지. 아, 지금은 아, 이제 좋아. 고대 선수 중에 아, 연대를 동경했던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. 연대를 동경했던 선수. 예.